안녕하세요. 과연 스케치북의 써마입니다. 오늘은 배경 칠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빨강 머리의 스토리 컬러링 룩으로 알려드릴게요. 칠하다 보면은 배경이 넓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넓은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페이지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배경은 거의 마지막쯤에 칠하거든요. 인물이랑 다 칠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칠해볼게요. 배경도 마찬가지로 밝은 색부터 칠하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넓게 넓게 손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색연필의 앞쪽을 잡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 있지만 뒤쪽을 잡으면 넓게 넓게 움직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을 잡고 손목과 팔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칠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내려와야 이 결이 일정하게 칠해지기 때문에 좁은 부분은 빨리 하면 더 잘 되고 넓어질수록 좀 천천히 해야 잘 입혀져요, 색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깔아주는 거예요. 손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서 팔이 아프진 않거든요. 넓은 페이지를 칠해도 이렇게 칠하면 팔이 안 아픈 것 같아요. 부드럽게 여러 번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인물 가까이 칠하지 말고 인물 한 이 정도 남겨놓고 배경을 칠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데는 빠르게 칠할 수 있어요. 끝과 끝을 띄우는 스트로크예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끝쪽은 말려줘서 종이 끝까지 색깔이 잘 채워지도록 해요. 어두운 부분은 살짝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인물 부분에 이제 앞쪽을 잡고 좀 더 세밀하게 칠하는 거예요. 배경을 깔끔히 정리해줘야 그림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칠해줘야 돼요. 좀 더 선명해졌죠, 그림이. 이렇게 칠했더니 지금 좀 비인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 터치로 좀 메꿔주면 돼요.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연필 뒤쪽을 잡고 있어요. 좀 눕혀서 칠하면 더 넓은 면적이 칠하기 좋거든요. 색연필 심이 닿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더 넓은 면적을 칠하기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색을 섞을 건데요. 이 정도면 이제 톤이 일정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진한 색깔 PC102 색깔을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해볼게요. 진하게 칠할 아랫부분부터 칠해줘요.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색연필을 평소대로 잡고 있죠. 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뒤로 잡아서 넓게 넓게 채워요. 힘을 되게 빼고 하는 거라는 거를 힘을 되게 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돼요. 힘 너무 주면 갑자기 확 진하게 나오면서 색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일정하게 채우기가. 마음속으로 이 색깔이 한 중간 정도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칠하면 편해요.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위에도 연하게 색을 일정 깔아줘요. 이쪽 부분은 사선이 되게 짙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깔아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사선도 조금 다른 사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해주면 더 많은 면을 채울 수 있어요. 배경을 칠할 때 팁은 힘을 빼고 연하게 연하게 올리고 올리고 해서 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틈이 너무 보이지 않도록 빈틈 있는 부분들은 한 번씩 더 메꿔요. 그래도 아래쪽이 그렇게 진하진 않죠. 나중에 인물과 여기 지붕 색을 다 얹으면 배경이 되게 연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진해 보이도록 아래쪽을 블루 데님 색깔로 칠해줄게요.
지금 색깔이 많이 대비가 돼 보이죠? 그래서 좀 중간 정도 색깔로 셀룰리안 블루 색깔로 조금 경계를 풀어줄게요. 중간에 좀 채우면서요. 이렇게 배경을 채워봤어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색연필 뒤쪽을 잡고 크게 크게 움직여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칠하고 선을 갑자기 확 가지 않고 아주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칠해주면 배경을 부드럽게 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잉!